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트렉이라는 미국의 SF TV 시리즈 아시나요? 얼마 전에는 스타트렉 다크니스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이 스타트렉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우주선이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워프 항법 기술. 네. 예, 들어는 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예, 스타트렉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워프 항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워프 1이면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건데 네. 워프 3이면 빛의 속도를 3배 곱하기 3배 곱하기 3배. 27배. 야, 산수 빠르시네요. 네. 그다음에 워프 5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아, 이번에 그 스타트렉에서 나온 그 워프 항법 기술을 응용한 아,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사에서 이 워프 드라이브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워프, 공간 이동하는 거죠. 네. 공간 이동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한계, 20세기 최대의 과학자라고 했던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네. 모든 물질은 빛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네. 빛보다 빠를 수가 없는데 빛의 뭐 27배라든가 125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됐던 것은 아, 1994년에 그 멕시코의 물리학자인 미구엘 알크비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크비에르라는 사람이 예, 이 빛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를 그러니까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알크비에르 드라이브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선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네. 우주선 자체를 갖다가 이제 버블, 그 보호막을 쓰우고 아주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공간을 수축하고 네. 뒤에 있는 공간을 팽창시켜가지고 거의 공간 이동하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제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비행기 자체가 빛보다 빠를 수가 없으니까 네. 공간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그 무빙워크 있죠. 네.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뛰더라도 그냥 뛰는 것보다 무빙워크에서 뛰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네, 더 빨리 가죠. 예, 그래서 공간 자체를 갖다가 좀 수축하고 팽창시키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이 알크비에르 드라이브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이론이죠. 과연 얼마나 많은 에너지 써야지만이 공간을 수축하고 팽창시킬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그 아주 미세한 네. 그 어떤 정말 그 그러니까 미립자 상태에서 그걸 한번 실험해 보고 있다랍니다. 네. 그래서 아,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가장 가까운 별인 그 센타우로스 자리의 알파별까지의 거리가 빛으로 4.3년 걸려요. 아. 킬로미터로 40조킬로미터거든요. 네. 한 시간 지구로 한 바퀴 도는 우주선을 가지고 10만 년 걸리는 거리인데요. 네. 그거를 이 워프 항법 기술을 이용하면 네. 2주 만에 갈 수 있대요. 아. 된다면.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는 나사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막 이게 우주 공간이 넓잖아요. 우주선도 네. 크고. 근데 이제 아주 작은 미립자 상태에서 이거 실험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네. 정말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런 우주 여행 기술이 나타나는 거고 네. 엄청난 우주의 이변이 그다음에 우주여행의 그런 기술이 개발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지켜보죠. 나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워프 드라이브 프로젝트 한번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으로는 이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물체가 이동할 수는 네네. 없지만 시공간을 좀 왜곡을 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론인데 네. 앞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정말 공상과학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천후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 5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된 아리랑 5호는 발사 32분 뒤 남극에 위치한 트롤 지상국에 이어 1시간 27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5시간 56분 뒤인 새벽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5호는 6개월 정도의 초기 운용을 거친 뒤
550km 우주 상공에서 다양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별별 뉴스 오늘은 아리랑 5호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2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아리랑 5호가 발사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새벽 대전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리랑 5호 발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8월 22일 날 발사 성공한 거 일단 축하하고요. 네. 그 아리랑 5호, 네. 작년에 아리랑 3호가 발사되었죠. 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아리랑 5호가 발사됐는데요. 네. 이 아리랑 5호는 다목적 실용 위성입니다. 네. 아, 지상에서 한 550km 정도 떠가지고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자원 탐사라든가 네. 또 어디에 이제 재해가 났으면 재해 감시,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지형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상 관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이죠. 네. 다목적 실용 위성인데요. 해상도가 1m 정도인 그런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수년 동안 이제 지구를 거의 뭐 하루에 10번 이상 돌면서 여러 가지 네. 활동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작년에 3호가 발사되고 이번에 5호, 4호가 없었죠. 네, 4호가 없네요. 예, 근데 이제 4호가 이제 내년에 발사되는데요. 4호가 네. 아니라 3A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1호, 2호, 3호, 3A호. 5호예요. 네, 왠지 4자는 4자가 역시 미신적이긴 하지만 네. 죽을 4자를 연상하기 때문에 네. 4호라고 안 하고 3A호라고 명명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이상하죠. 네. 3호가 발사되고 3A가 발사되고 5호가 발사되어야 되는데 네. 5호가 올해 발사되는데 왜 또 3A가 내년에 발사되느냐 네. 또 이런 의문점도 가질 거예요. 그렇네요. 예, 사실 이 5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됐어요. 네. 2년 전에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하고 이거 발사 문제가 좀 있는 바람에 아. 그 정부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3호, 3A호, 5호 순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정상인데 네. 3호하고 3A호는 국내 기술로서 개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입찰을 거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네. 이 5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유럽의 기술을 응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3A, 5호 순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거지만 5호가 제일 먼저 끝나서 2년 전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네. 러시아의 발사 문제가 좀 생기면서 네. 2년이 흘른 올해 발사됐고요. 네. 3호가 작년에, 그 다음에 3A호. 그러니까 원래 4호죠. 네. 이것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3A호 같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촬영이 가능한. 순수 우리 기술인가요? 그렇죠. 순수 우리 기술로 네. 이제 3호하고 3A호는 만들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이 5호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과학 기술 위성 3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네. 두 개의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한 10대 정도의 또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10대 정도 예, 그래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로서 많은 위성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아. 이제는 우주에서 얼마나 지상을 관측하느냐. 네. 우주 기술이 이제 선진국으로 하는 초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도 작고 빠르게 움직이죠. 네. 2017년부터는 이제 또다시 그 지구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36,500km 위에 굉장히 높은 곳이죠. 네. 지구와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지구로 관측하는 이런 지구 정지궤도 위성도 이제 발사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 무게가 톤 단위가 넘어가요. 네. 이제 큰 위성도 이제 발사할 예정이고 아무튼 올해도 이제 하나 남았고 네. 내년부터 한 또 10번 정도 계속 위성이 발사되니까 모든 위성들이 성공적으로 발사돼가지고 좋은 과학적인 목적과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리랑 5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으니까 재난이나 뭐 자연 같은 걸 예측을 해서 우리에게 관련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네. 바라겠고요. 또 2020년까지 10개 정도의 위성이 또 쏘아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 소행성.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상상만 해도 오싹한데요. 그래서 나온 소행성 유인 탐사 계획. 먼 곳에 있는 소행성을 달 궤도 근처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직접 가서 소행성의 암석과 토양을 채집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말로는 참 쉬워 보이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으시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지구는 소행성의 위협에서 조금은 안전해질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소행성 유인 탐사 모습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지난해 4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 근처를 지나는 소행성을 포획해 달 궤도로 갖고 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교수님, 만약 이 임무가 성공을 한다면 달에 이어 두 번째로 인류의 손길이 닿는 천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간들이 탐사한 천체는 뭐 소행성도 있고 네.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하죠. 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가서 발을 밟은 곳은 현재 달밖에 없습니다. 네. 아, 나사에서 지난 4월에 이제 소행성 탐사를 발표하면서 이 소행성을 포획해 오는 거거든요. 네. 아, 직경 한 7m 정도의 작은 소행성을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네. 주머니 달린 그물 같은 걸로 이제 끌고서 오는 거죠. 끌고서 이제 달 궤도 근처까지 옵니다. 네. 거기다 놓고 이제 달 궤도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돌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유인 탐사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7m니까 크지 않은 그런 소행성이 네. 되겠죠. 그 소행성에 잡아다 놓은 소행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 유인 탐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한 50년 동안 한 20억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20억 불 이상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이상의 돈이 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만 하더라도 거의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 천억 원 이상의 네.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돈을 과연 나사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미국 의회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바마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나사에서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을 갖다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재밌고 필요한 프로젝트를 왜 막느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나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라. 정말 이런 소행성을 어떻게 포획해오고 이것이 어떤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미국에 어떤 또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를 설득하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1억 불 이상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끌어내야 되고 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승인해줘야만이 가능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저런 소행성을 가져와서 탐사함으로 인해서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예방할 수도 있고 네. 또한 소행성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갖다 지구로 갖고 온다면 또 그만한 또 자원을 갖다 이제 확보하는 의미도 있겠죠. 기회가 되겠네요. 예,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예, 요즘 같은 상황에 2조 원을 가지고 지름 7m짜리 돌덩어리 하나 끌고 온다.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네.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구를 위협에서 구하는 그런 네.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 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이 신성이 나타났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일본의 아마추어가 그 돌고래라는 별자리에서 네.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요. 네. 신성, 노바라고 불리거든요. 네. 안 보이던 별이 갑자기 보이는 거죠. 보통 이제 초신성이라고 하는 슈퍼노바가 있고 네. 신성이라고 하는 노바가 있거든요. 슈퍼노바라고 하는 것은 별이 죽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 원래 밝기보다 100만 배 이상 밝아집니다. 그러면 예, 엄청 밝아지죠. 그런 네. 것들은 대낮에도 보일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1000년에 한 3번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건 발견이 거의 볼 수가 없겠네요. 예, 쉽지 않고요. 네. 이번에 발견된 돌고래에서 일본인이 발견한 이 신성은 평소 밝기보다는 한 수백 배 정도 밝아진 거예요. 수백만 배가 아니라 수백 배 정도예요. 네. 그래서 평소 때는 한 그 눈으로 보이는 한계치보다 한 수백 배 이상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였는데 네. 갑자기 이게 눈에 보이는 밝기 정도까지 밝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별 중에서 네. 눈에 딱 보이는 그 정도까지 이 밝아진 걸 발견해낸 사람. 정말 이 일본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밝게 빛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시골에서 맨눈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정도. 우리의 제일 어두운 별이 육등성이라고 하죠. 네. 육등성 정도 밝아진 별을 찾아낸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두 개의 별이 쌍성이에요. 네. 그 같이 쌍성으로 도는데 네. 한쪽 별이 죽을 때가 돼서 점점 커지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옆에 있는 별로
끌려가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강한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백 배 밝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아 이번에 그 돌고래 자리에서 신성이 나타났다. 근데 네. 뭐 보통 사람들이 몇 눈을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처음 볼 수 있는 정도였고 네. 아, 시골 가서 이제 천문대 같은 데 가면은 아 저거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와 이런 거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뉴스에서 혹시 여러분들 살아계실 동안에 슈퍼노바 초인성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맨눈으로도 서울 하늘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는 하늘에서 점점 달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얀에서부터 금음으로 가고 있죠. 네. 9월 5일이 합삭 사기입니다. 네. 달이 없는 날이죠. 없는 날이에요. 예, 달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아, 저녁 하늘에서 달을 못 봐요. 네. 하얀 달부터는 이제 밤 12시 이후에 이제 달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기 되면서 달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9월 5일이 지나면 이제 저녁 하늘에서 예쁜 초승달과 밝게 빛나는 별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저녁 하늘에서 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연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달을 볼 수 없지만 9월 5일 이후로는 이제 저녁부터 이제 초승달과 밝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네네. 가볍게 산책하면서 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